안녕하십니까? 골드 당나구입니다. 요트 조정 면허 문제은행 601번부터 625번까지입니다.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여진 것은? 1. 좁은 수로 등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중간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2.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로 관리를 위해 운항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4번. 상대 보트의 추월 신호에 대하여 동의할 때의 자선의 음향 신호는? 장음, 단음, 장음, 단음. 해사 안전법상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심사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 인증심사. 보트나 부위에서 적백색 사선이 있는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 깃발이 뜻하는 의미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다. 다음 중 해사 안전법상 해상 교통에 장애가 되는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해사 안전법상 선박은 연안 통항대에 인접한 통항 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안 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 여객선. 해상에서 발생한 조난 선박 통보의 내용 중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종류 및 마력.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통항 분리수역 항행 시 준수 사항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할 것. 2. 통항로 부근 연안 해역 안전을 위해 분리선이나 분리대에 댈수 있으면 붙어서 항행할 것. 3. 통항로에 출입 시에는 출입구를 통할 것. 4. 부득이한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 그 통항로 진행 방향에 대하여 즉각으로 출입할 것. 1번, 3번. 해상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 고시하는 수역에서 모터보트 등을 이용 해양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할때 허가 권자는 해양경찰서장. 해사 안전법상 통항 분리 수역에서의 항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통항 분리 수역 안에서 항행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선박은 통항 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 정박할 수 있다.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선박의 등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선 등이랑 선미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흰색 등.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통항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항행 중인 동력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홀수 제약선, 조종 불능선.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무엇이라 하는가? 조종 불능선.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상호 시계 내에 있는 두 척의 동력선에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항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 판단을 위해 침노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통역 및그 밖의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항로 지정 제도. 해사 안전법에서 말하는 선박의 폭을 나타낸 설명은 선박 길이의 횡박량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 거리. 통항 분리 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연안 통항대. 다음은 해사 안전법상 추월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추월하면서 두척 선박 사이에 방위 변화가 생겨 앞 선박의 양쪽 종횡으로부터 22.5도 이내가 되는 경우 추월 상황은 종료된다. 해사 안전법상 도선선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로서 옳은 것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수직권 위쪽에는 흰색 전주 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 등각한 개. 해사 안전법상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음 중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선박의 운항 가능 거리. 해사안전법 제76조에 의할 때 다음 중 가장 우선적인 피항 의무가 있는 선박은 수상 항공기. 다음은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은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항 동작이 측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자연적으로 측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 없음. 해사안전법상 음향신호설비와 관련하여 관로 안에 기읍, 니은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길이, 기읍,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한 개를, 길이, 니은,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한개및 호종 한 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2. 다음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면에 떠 있는 상태로 항행 중인 선박은 마스트 등, 현 등, 선미 등에 덧붙여 홍색의 선광 등한 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 소유자 등이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화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